세계 4강의 꿈을 실현시킨 한국 축구. 그 신화를 가능하게 한 팀. MBC 뉴스데스크 엄경 김주아 앵커의 월드컵 반전기. 네, 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신뢰감 있는 말투, 친근한 외모의 국민 앵커 엄기영. 우리 대표팀이 무승부를 기록한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앵커 김주하. 정부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 한일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로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컵 특집 뉴스데스크 부스. 14층 아파트 옥상에 세운 단위 천막 세트. 한국 대 독일전을 가장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상암 경기장이 훤히 보이는 곳에 설치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필승 코리아입니다. 오늘 그 독일전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이거 당연히 이겨야죠. 네. 스코어를 굳이 예상을 해보신다면? 네. 2대1인데요? 2대1. 2대1이요. 1대0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난 2대1. 2대1이요? 내기하셔야겠는데, 저는. 어느 선수가 골을 넣을 것 같으세요? 오늘쯤에는 차두리가 한번 넣어줘야 돼요. 선수가 기운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제가 맞췄잖아요. 아, 이상하게 있어요, 중간에. 도착하자마자 엄기영 김주아 앵커가 가장 먼저 찾은 뉴스데스크 부스. 뉴스에 앞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둘이 앉을 수 있네. 무슨 달가요? 다 큰 해 나면 와서 앉아보세요. 이거 중간. 옆이 벽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한 번도 못 써먹어서 그냥 월드 이거 경기장 바깥에서라도 그냥 홈으로 여기 연습할 때라도 쓰려고 그냥 갖고 다니긴 합니다. 이거 때문에 경기장에서 구경은 한 번도 못 하셨어요? 한 번도 못 했죠. 전부 다 이 스타디움 바깥에서 그냥. 지난번에 이태리전 끝나시고 뉴스 진행하실 때 막 흥분하셔가지고 엔진은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뭐 갑자기 다 못했어요. 네, 오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천금 같은 동점골. 배선영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예정된 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패배가 확실시 되던 후반 43분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희망을 안겨다둔 설기현 선수를 배선영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획이라는 보다는 원해서 입은 거죠. 이런 레즈가 될 수는 없나. 그 티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 색깔을 계속 맸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또 주력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핑크 타이어가 똑같아요. 여기서 잠깐 엄기영 김주아 앵커의 한국전 의상을 보도록 하자. 이게 정말 사람 많아.
뭐 경품이 모르는데 몰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탈리아 할 때도 전반전엔 일단 우리 골대 앞에서 놀다가 또 후반전 가니까 또 이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전반전 아, 기사가 왜 빨리 안 들어오냐? 우리 분들의 본전점을 안전하게 그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유현 아나운서 그 미운이시잖아요. 굳이 우리 국가대표팀 중에 최고의 신랑감을 꼽는다면? 아, 좋죠. 웬만합니다. 저보다 어린데. 그 안정원 선수처럼 골 넣고 키스하잖아요, 반지에다가. 그런 선수 보면 아유 저런 남편 있었으면 쉽지 않으세요? 아야, 오빠 안 해도 좋으니까 있어. 갖고 그랬구나. 아니, 괜찮습니다. 시청 가셔가지고 초인종 누르시고 초인종 누르고 했어요. 아. 뭐라고 안에서 누구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뭐 MBC 엄기영이라고 그래야죠.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뭐 들어가니까 막 다들 빨간 옷 입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 아, 집 안에서 집 안에서도 다들 뭐 이게 붉은 악마 옷 입고 완전히 스타일 거기서 구기고 호스 알려주세요. 피해가야지. 연달아 오면 장난 안 줘. 이길 경우하고 질 경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한 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기사 들어온 게 지금 뭐 이게 큐시트가 석 장이나 되는데 이거 뭐 동그라미 치는 요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죠. 요번은 뭐 이기든 지든 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아이고 그때는 뭐 저기 대전 내려가 할 때 그때는 아 좋다. 야, 야 이거는 오, 저 빼고. 오, 어떻게 했는데? 야, 명백하게 이건 파울이야. 못 보셨잖아. 이쪽에서 좀 넣으니까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좀 너무 쇼트패스만 하지 말고 차범근 해설위원이 저 하는 게 저기서 반에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저거 넘어가야 돼. 그렇죠. 안 나네요. 아 이거 아, 오늘 이겼다면 얘가 뭐 엄청 날 텐데 이게 아직도 연장전까지 몇 분 더 있죠 시간이?
승리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내드린 특집 MBC 뉴스 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그 자신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 모자란 점을 보충만 하면은 이제 4년 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